그 번역한 책 53페이지 마지막 줄을 펴보세요. 보면은 그 한문으로 무덕무설분이라고 했죠. 그 제7번째. 그래서 넘겨서요. 54페이지 4번째 줄에 보면은 꼭 54페이지 끝까지 그 해석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수보리야, 네 생각에 어떠하냐? 혈액아,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다고 여기느냐? 열애가 설법한 것이 있다고 여기는 수보리가 대답하였다. 제가 부처님의 말씀하신 뜻을 알기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고 이름한 일정한 법이 없으며 열애가 말씀하셨다고 할 만한 일정한 법도 없음이 무슨 까닭인가 하오며 여래께서 말씀하신 법은 모두가 잡을 수 없고 말할 수도 없으며 법도 아니고 비법도 아니기 때문이 어찌하여 그러느냐 하면 온갖 현인이나 성인들이 모두 무입의 법에서 여러 가지 차별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처음 이 금강경을 시작할 때는 그이 금강경이 있게 된 인연을 말할 적에는 옛날 얘기 같이 좀 듣기가 쉬웠는데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내려가니까 도리어 더 어렵고 힘든 일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잘 들어보면은 앞에 하신 말씀은 근본 원리 하나를 드러놨고, 뒤에 가면 갈수록 자세하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말이 많고 갈래가 이렇게 저렇게 자꾸 뻗어가니까 복잡해져서 어려운 것 같이 돼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55페이지는 강화라고 되어 있는 것은 금방 여러분들이 같이 독송했던 그것을 조금 쉽게 얘기해놓은 것입니다. 그것이 다음 57페이지까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귀로는 법문을 듣고 눈으로는 그것을 한번 조금씩 조금씩 읽어 한번 보시면은 조금 수월한 면이 있습니다. 이 대목의 뜻은 부처님이 출가를 하셔서 6년 고행 끝에 얻은 것이 성불입니다. 도를 이루었다고 한 것인데, 도를 이루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실달 태자가 출가를 해서 대도를 얻었다라고 하는 뜻에서 우리는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처님이 성불하시고 난 뒤에 일체 중생을 위해서 49년 설법한 것을 8만 대장경으로 우리는 결집을 해서 모아놓았습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부처님이 도를 얻지 않았다고 할 수가 없고 또한 부처님이 49년 설법을 한 적이 없다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범부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여러분들 잘이 가닥을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입장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하면은
너희 벌써 이 범부들의 이 생각을 부처님이 헤아려 아시고 틀림없이 내가 6년 고향 끝에 도를 얻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고 또한 49년을 내가 중생을 위해서 설법하고 80에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이제 설법을 했다라고 다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은 분명하거든. 그래서 그 생각을 부처님께서 잘못된 것을 시정해 주고 가시려고 일부러 앞질려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뜻은 참으로 이해하기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부처님은 이 우주 전체를 다 환히 내다보시고 어느 한 방위도 구애를 받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안목이 좁은 중생들은 자기가 있는 그곳에만 볼수 있지 그 바깥에 거는 안목이 미치지 못해서 보지도 못하고 또한 알지도 못합니다. 이 무변 허공을 문구멍으로 내다보면 조그만하고 거기에다가 대통을 눈에다 갖다 붙여보면 더 조그만합니다. 거기에다가 저도 안경을 꼈는데 여기다 안경이 빨간 안경을 쓰면 세상이 빨개 보이고 또 푸른 안경을 쓰면 세상이 푸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다른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보지 못하고 오직 그 사람은 그렇게 보는 것을 지 눈에 안경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자기의 소견이 그렇게밖에 못 미치면 더 이상을 못 봅니다. 즉이 말은 우리는 업보 중생이라서 자기의 지은 업밖에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람밖에 제대로 못 보고 짐승은 짐승들 저 세계밖에 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돌을 닦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가려지고 막히고 한 모든 장애를 제거해버리는 것을 돌을 닦는다고 그렇게 해요. 그걸 소위 업장을 소멸시킨다라고 하는 건데 업장을 소멸시켜버리면 막히고 가린고 흐린 것이 다 제거되기 때문에 그전에 보지 못했던 것도 다볼 수가 있고 듣지 못한 것도 다 들을 수가 있고, 알지 못한 것도 다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갖다 도통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전에 보지 못했으면 보지 못하는 가운데서 의심이 있고, 듣지 못한 것이 있으면 새로 듣게 되면 또 거기에 대한 의심이 있고, 알지 못하면 알지 못하는 대로 의심이 있게 마련입니다. 이것을 중생의 무지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 중생은 무지몽매해서 가려지고 막히고 흐린 것, 어두운 것이 있어서 부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하고 부처님이 알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해가 안 돼서 항상 의심이 그렇게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부처님 말씀이 지금 여기는 다 맞습니다. 어떻게 하시냐면은 부처님은 49년 설법을 하시고 난 뒤에 돌아가실 때에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들 모든 비구들은, 오늘 금강경에도 나오는데, 내가 설한 모든 법을, 뒷번에 나옵니다. 다음 장에. 내가 설한 모든 법은 단지 어리석은 사람을 깨우치기 위한 임시 방편법이다. 꼭 있는 법이 아니고, 그 말이야. 꼭 고정적으로 말뚝박아 놨듯이 딱 표시를 해놨고, 틀림없이 누가 만져도 틀림없이 만져지고, 눈으로 봐도 누가 딱 보이고, 이것은 변동이 있을 수 없는 그런 걸 갖다 요즘 말로 붙박이라고 그렇게 하지요. 옷을 딱 때려박아가지고 요지부동 만들 난걸 붙박이라고 그렇게 해요. 그런 붙박이식으로 확정짓고 고정지은 법이 아니라 그때그때 따라서 설정한 법일 뿐이다.
병난자에 위해서 약을 베풀 뿐이지 어떤 누구에게 약이 효험이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그 약이 효험이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그 말이야. 단지 그 약은 그 사람에게만 필요 있으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그 약이 없다 해도 그만이고 있다 해도 그만이야. 아무 상관이 없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그러한 병이 안 걸렸고 또 그러한 병도 없는 사람에게는 그 약이 필요가 없으니까 없는 것하고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49년 설법을 내는 한 글자도 한 말도 한 적도 없다. 그리고 너희들이 알고 있는 도를 얻었다가 내가 성불했다고 하는 그런 말도 없다라고 부처님은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말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들려야 할 것인가 하면은 참 어려운 문제는 문제인데 우리 중생은 미인에 할 것 없이 모조리가 어리석어서 마치 눈을 감은 봉사와 같아서 전부 다 자기가 느끼고 있는 그 생각을 꼭 쥐고 있어요. 옳다고 주장을 하고 이것을 불교에서는 고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집. 그 고집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대빵을 짜가지고 딱 엎어놓은 것하고 같아요. 여러분들 그 곡식을 대는 대 있지요. 대나 말 같은 것을 그냥 이래 세워놓으면 뿌리가 터지가 들어가기도 하고 나올 수도 있지만은 이놈을 가지고 탁 엎어놓으면 어찌 되겠어요. 그 안에 뭐 물이 들어가겠어. 그 안에 햇빛이 들어가겠어. 아무것도 안 들어가. 오직 지 혼자만 꼭 볼콘 지고 지 혼자 생각이 옳다고 하는 것을 고집이라 그래요. 그러한 고집이 있으면은 바로 어리석다라고 표현을 하고 무지 몽매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고집이라고 하는 말은 지극히 어리석어서 다시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린 사람을 고집이라 그렇게 해요. 그러한 중생의 고집 때문에 무엇을 항상 생각하고 있냐면은 항상 자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자꾸 구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자꾸 구해가지고 얻으려고 하는 마음을 갖다 이 금강경에는 소득심이다 이렇게 하문으로 얻으려고 하는 마음 그 다음에 자꾸 구하려고 하는 마음을 그걸 소구심이라 그렇게 해요. 요즘 세상에 구해서 만족을 하려면 만족할 수가 없고 무엇이 가장 만족하다고 그랬지요? 소유해서 만족을 얻으려면 만족이 없고 어떻게 해야 만족이라고 그렇게 합니까? 무소유라 그렇게 하지요. 무소유가 가장 그 만족을 느낄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바로 그 말은 이러한 금강경의 원리를 가지고 얘기한 겁니다. 모든 것을 놓아서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면은 참 편하고 좋은데 그 생각을 안 하고 아주 집착하고 아주 편백지게 뭐이든지 구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고 꼭 자기가 가져야만이 만족을 얻을 수가 있는 이 소구심, 소득심 때문에 어리석은 생각이 되어버린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럼 어째서 무소유가 근본이냐 하면은 이 세상 객관적인 모든 것도 마찬가지고 주관인 나 자신도 이미 옛날 옛적부터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있고 다음번에도 또 다음 생에도 이렇게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이것이 이제 생긴 것이 아니고 아주 오랜 옛적부터서 지연 업보에 의해서 즉 지연
행위에 의해서 오늘날 이런 물건이 하나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인과의 법칙에 의해서 끊임없이 이합집산을 합니다. 모였다가 흩어졌다가 모였다가 흩어졌다고 하는 이것은 우리 일체 중생의 행위, 즉 업보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 한두 사람이 바라고 원한다고 해서 이 세상이 자기 뜻대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전체 우리 인간들, 우리 범부들의 인내할 것 없는 업보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졌다가 또 우리 뜻과 정반대로 흐트러지고 이렇게 이합집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붙들고 고집을 해도 오늘 이 49제를 맞은 영가도 부모의 행제관들이 자식들이 아무리 애통해하고 아무리 원통하고 붙들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건 떠나버리고 말아요. 그렇다고 해서 또 누가 원한다고 또 바라지도 안 해도 이 돌아가신 영가는 금생에 지었던 인연의 종자에 의해서 다음 생을 또 그 인연 종자에 의해서 싹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이 세상에 다시 환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살아있는 사람도 부모 형제가 아니고 부부가 아니라도 내가 지어난 업보는 남편이나 아내가 대신 못하고 내가 놓은 자식도 내 업을 대신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전부 다 특히 어머니들은 그 자식에 대한 사랑이 본능적으로 그는 깊습니다. 참말로 어쩌지 못하는 인연이지요. 그래서 더군다나 애착을 가진 이유는 물건 같으면 내가 주워 모아가지고 만들어진 물건이니까 내 거라고 하다가 그게 없어지면 어느 정도 잊을 수가 있지만은 자기가 고생해서 놓은 자식에 대해서는 이것은 하늘이 깨지고 땅이 꺼져도 그 생각을 못 놔. 그걸 왜 그렇느냐? 내가 스스로 놓았다는 내 것이라고 하는 이것이 집착 중에 제일 강한 집착이다. 그러니 고집 중에 제일 강한 고집이고 장애 중에 제일 큰 장애고 어두움 중에 제일 어둠이다. 그만 앞뒤가 그만 딱 그만 앞뒤뿐만 아니라 동서사방이 딱 막혀버린 거다. 그만 절대로 그 생각을 변동시킬 본인의 힘도 없지만은 이미 그 생각이 먼저 굳어버렸기 때문에 어쩌지를 못하는 거라. 여기까지는 틀림없이 인정을 하는데 그곳 마지막을 하면 딱 계산을 한데 보면은 그렇게 자기 크지라고 사타가도 지가 먼저 죽어버리거나 자식이 먼저 죽어버려. 그때는 어쩔 낀고. 그럼 저서 문턱까지 쫓아가 잡을 도로 찾아올 낀가? 그러면 염라대왕한테 가가지고 돌려달라고 해봐야 돌려줄 것인가 그 말이야.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바다가 그렇게 넓어도 우리는 위에 물결만 볼 뿐이지 한치 밑에도 내다볼 수가 없고 땅이 이렇게 넓어도 땅 밑에 한치도 들여다볼 힘이 없어. 단지 눈에 뵈는 것 가지고만 제 거다 내 거다고 해사타가 그것이 어떻게 되는 도리인 줄도 모르고 그냥 어리석고 그냥 몽매하게 내 것이라고 하는 이 생각만 꽉 쥐고 있기 때문에 귀에 말이 들어가나 뭐 속이니 트이나 그 말이야. 이 세상에 헌법으로도 이미 그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가 나온 것이 자기 거라고 전부 다 생각을 하는데 갓난 어린 애가 이 세상에 딱 나오면 숨 한번 탁 들이쉬면서 빼 울고 난 뒤에는 죽이면은 그 놓은 어머니도 살인죄 걸리는 거야. 자기 것 같으면 죽이든지 살리든지 마음대로 하지. 왜 살인죄 걸려? 어디 말 한번 해봐요. 어? 그것은 분명히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죽일 수도 없는 거다 그 말이야. 세상 사람들은 다 내 것이라고 하지만은
불교에서 이 암목이 핀 과거 전생까지를 내다보는 암목으로서 보면은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옛날 그 큰 스님네들은 어머니에게 태어날 적에 미리 와가지고 잠깐 좀 의지 좀 합시다. 잠깐 좀 의지합시다 하고 부탁을 해. 그때 자기는 몰라도 성낙을 했기에 태어난 거예요. 부모가 반대를 하는 자식은 태어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합의하에서 잉태가 되고 세상에 태어났어. 그렇게 자기가 그러면 열 달을 받아주고 받아주었으니까 내가 앞으로 키워주겠다고 성낙을 한 거라. 양육 입양을 허락한 거야. 그래서 일생을 키우다 보니까 그렇게 성낙한 줄은 모르고 이 내 거다라고만 생각한 거야. 부탁만 했지 언제지 그러 그 말이야. 여러분들이 바르게 알려면 그렇게 알아야 됩니다. 자식이든 뭐이든지 자기에게 부탁해서 좀 키워주라고 부탁을 한 거라. 그럼 무엇으로서 보상을 받아야 되느냐? 어떤 길로도 보상받을 수가 없어. 단지 이 세상의 윤리 도덕으로 효도로서 보상받을 수밖에 없어. 이게 부모가 바라는 게 뭡니까? 어디 여러분들 다 키웠으니까 알지요. 부모가 그것만 봐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부모 어느 부모가 자식에게 특별한 바람 없습니다. 단지 잘 크기를 바라고 다 사람 되기를 바라고 성공하기를 바란 그밖에 없지. 다른 거 하나도 바란 거 없는데 단 억울한 게 뭐 때문에 억울하냐. 다 큰 놈이 자기에게 효도를 안 하면 서운해하는 거예요. 그 효도가 자기가 바라는 즉 보상이더라 그 말이에요.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세상 전부 다 자기 업대로 되어 있는 것이지 누구의 뜻대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각자가 자기 업을 바르게 살아가면 그것이 바른 도라. 그런데 삿되게 살아가면 바른 정도를 어기기 때문에 문제가 이 세상에 그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단지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에 출현한 것이 그 무지몽매한 중생들의 바른 소견을 키워주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바른 소견이 열리면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 소위 지혜가 열리고 도를 통하면 어떤 결과가 나느냐? 그전에는 다 내 것인 줄 알았더니 내 것이라고 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도 알고 모든 것들이 인연 따라왔다가 인연 따라 흩어지는 것이 이 하늘에 구름이 모였다가 또 부지불식간에 또 흩어지고 마는 것하고 같고 물이 흘러가는 것하고 같아요. 물이 흘러가다가 웅덩이가 있으면 잠깐 머물렀다가 또 가득 차면 또 흘러가. 흘러가다가 모난 데가 있으면 모나게 만들어주고 또 둥근 곳이 있으면 또 둥글게도 만들어줬다가 그러나 그 물은 모나게 해줬어도 모나게 내가 해줬다는 생각도 없고 그때 따라서 내가 그렇게 했을 뿐일 뿐이야. 그 모난 것이 또 흘러가다 보면 둥그른 데 갔다면 둥글게 또 만들 그게 또 둥그러질 뿐이야. 그것을 두고서 집착이 없다, 고집이 없다. 또 내가 그렇게 해줬다고 하는 생각이 없어. 그때 인연 따라서 그렇게 응해줬을 뿐이더라 그 말이야. 이러한 도리를 깨달은 것을 지혜라 그렇게 하고 그 지혜가 열리면은 집착이 없어집니다. 우리가 지혜가 그 고집이 부서지면은 아까 대박을 엎어놓고 말을 탁 엎어놓은 것 같을 적에는 그 안에 거는 틀림없이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대가 대박이 딱 부서지고 나면은 그 네모제비가 없어지죠. 네모난 게 없어지고 나면 끝에는 내 거다 너 거다 할 것도 없어. 다 우리다 그 말이야. 여러분들 집집마다 다 울타리를 막아놨는 거 있죠. 그 담장을 터버리고 나면 니 땅 내 땅 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이 전부 다 어리석어가지고
괜한 땅에다 금을 꺼가 등기를 해놔고 요걸 내 땅 하다 보니 싸움 받게 된다는 거지. 애초부터서 그만 네가 그 고쯤에 집 지면 내 요쯤 짓자고 해가지고 그만 싸움은 안 할 것 같으면은 네 땅 내 땅 할 것도 없고 네 집 내 집도 할 것도 없는데 언제부터 싸움이 시작되느냐. 내 집이라고 하는 집을 딱 짓고 거기에다가 담장을 탁 치고 철조망을 탁 치면서부터서 그때부터 니네 싸우기 시작하자고 하는 소리야. 그거는 그걸 고집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걸 그래 그러한 벽이 그러한 장애 그러한 어리석음이 터져버릴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이 한 집안에 살면서 고부간에 싸울 일도 없어. 저는 내 딸이 아니고 며느리다 하니까 밉지 만약에 딸 같으면 평생을 미워하진 않을 기거든. 고슴도치도 지 새끼는 이쁘다고 해. 그런데 자기 딸은 지질이도 못나면서도 그렇게 이쁘고 며느리는 누가 봐도 이쁘다고 하는데 그렇게 얄미운 것은 그게 하나의 심보 때문에 그렇거든. 그 고집 때문에 그래요. 그 못된 생각 하나 버릴 것 같으면은 다 이쁘고 다 좋은 것이 그 인간들의 그 못된 심보라.